그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하는 괴물로 성장하게 된 걸까요? 공포와 폭력, 그거 전부 권위를 앞세운 지도자들에게 배우는 거예요. 네, 야구의 본질을 쫓는 야구 코치 사이먼입니다.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모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에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스포츠는 아마 없을 건데요.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야만적인 시스템. 네, 저희는 그렇게 운동을 해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과연 특정 선수들의 인격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 선수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하는 괴물로 성장하게 된 걸까요?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학생 스포츠 팀에서 어떠한 선수가 실력이 있고 학부모가 사회적 명망이나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다면 당연히 그 팀에서 리더로서의 힘, 소위 말하는 권력이 생깁니다. 그 힘을 팀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 감정만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 팀은 점점 야만적인 시스템으로 병들어 갈 거예요. 자, 폭력을 일삼고 자기 감정만으로 행동하는 선수들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괴물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틀림없이 누군가에게 당했었고 당하면서 몸으로 직접 배웠고 올바르게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같은 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포와 폭행을 일삼는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. 저는요, 지도자와 성적 만능주의의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이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. 지도자가 선수를 자기 노예처럼 마음대로 부리고 성적을 위해서 선수의 미래 따윈 상관없는 듯 혹사시키고 자기 기분 따라 팀 내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폭언, 폭행 일삼고 학부모님들한테 뒷돈 받고 술 접대받고 그에 따른 선수 차별, 이런 권력을 악용하니까 선수들이 당연히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. 힘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. 내 기분대로 행동해도 되는구나. 공포가 사람을 가장 쉽게 다루는 방법이구나. 또 그 선수가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고 당연히 똑같이 가르치겠죠. 이쯤 되면 전통과 관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엘리트 시스템이 병들어갑니다. 공포와 폭력, 그거 전부 권위를 앞세운 지도자들에게 배우는 거예요. 제 주변에 야구를 그만둔 많은 야구인들이 있습니다.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. 나는 야구라면 이젠 다시 골도 보기 싫어. 내 아들은 야구는 절대 안 시킬 거야. 아마 알게 모르게 본인이 겪은 시스템의 부조리와 그리고 아픈 기억들, 평생 상처 입은 채 다시 느끼기 싫은 거겠죠. 이게 맞는 겁니까? 선수와 학부모님들이 피눈물이 나고 평생 한이 되는 서러움, 이게 맞는 거냐고요. 한 해에 고등학생 1000명 중에 약 90명이 프로에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90명 중 10명 정도가 1군 무대를 밟아본다고 해요. 100명 중에 1명이죠. 엘리트 시스템이 뭡니까? 그 한 명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죠. 나머지 99명은 야구를 더 이상 좋아하지 못하고 야구 팬이 못 되는 지금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야구의 본질, 베이스볼 에센셜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야구는 공놀이이기 때문이죠. 지도자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. 지도자들이 이제 그만큼 권위 좀 내려놓고 100명 중에 1명을 위한 야구가 아니라 나머지 99명이 즐겁게 야구할 수 있게 야구를 그만두더라도 실패자라는, 패배자라는 그런 마음 안 갖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. 지도자가 마치 자기가 야구 도사인 척 내가 누굴 키웠다, 누가 내 제자다 자랑하지 말고요. 내 욕심에 누가 상처받지 않았나, 누가 희생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 그 99명 중에 한 명이니까요. 이상 야구의 본질을 쫓는 야구코치 사이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